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내 안전은 어쩌지? 매일 몰리는 혈중주사 같은 거 맞아야 되지 않나? 어, 그럴 겁니다. 자, 뱀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뱀 찾으러 황산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마침 작업자분 계셔가지고 뱀이 자주 출몰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뱀이 나와요? 뱀이 덜어 나오죠. 표지판 같은 거 지금 세워놓은 데 없죠?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네. 추워지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 들어가죠. 이제 들어갈 때 됐지, 이제. 아, 그런가? 일단은 민호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미로처럼 생긴 그 구조물 있는 데로 왔습니다. 여기. 여기 오늘 뱀이 있는지 저희 팀장님이랑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 때 그 사진 찍어야지. 있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 기차가 다니네. 기차가 다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근데 이 시간대에도 애기들이랑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나들이 나오신 분들이. 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뱀이, 이런 구멍이 혹시 구멍에서 뱀이 나오는 게 아닌가? 뱀 구멍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구멍이지. 종주 자전거길이구나, 여기가. 여기서 안동 하회마을까지, 거기까지도 연결되겠다. 계란길 저기, 예. 기가 막히지, 그냥. 이야, 이 카메라에 나올라나 모르겠네, 이 여유로움이. 이야. 우와. 막 애들 막 공 차고 있고. 와, 저 언덕에 정자 막. 우와, 대학생 딸기 게임 하는데요? 와, 여기는 완전 갈대 밭이네요. 우와, 진짜 관리 잘했다. 드론 들고 올걸 그랬습니다. 차 있는데. 아, 나는 탕자가 들고 와야 되겠다 생각나는데. 우와, 날씨 너무 추워. 네. 뱀이 없네요, 근데. 이게 진짜 뱀구멍이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몰라, 타볼까? 아, 어, 아닙니다. 굳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파크 골프장에. 아, 파크 골프장에. 네. 네. 잡았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풀어주고. 그리고 캠핑장에는 디피제. 네. 캠핑장 테두리를 이렇게 쭉. 아, 뿌렸네. 시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아, 요즘에 황산공원이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양산에 가볼 만한 곳 딱 치면 1위가 황산공원입니다. 어. 지금 치고 오셔도 확인이 되겠지만, 또 검색해 보니까 1위가 황산공원. 1위 기념으로 퍼포먼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양산시 공식 유튜브입니다. 저희 팀장님이랑 오후에 뱀을 찾으러 하루 종일 돌아다녀 봤지만 황산공원에서 뱀은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월달 야외활동 하실 때 뱀이나 해충 조심하셔야 되는 계절인 만큼 안전하게 야외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시 공식 인스타그램 통해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가 어떤 영상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